이제 그럼 한 분씩 혹시 도 이게 어택해서 하는 거할수 있을까요? 전도사님부터. 네, 잘하고 계신데 이 어택 하실 때마다 중간에 이게 공기를 한번 끊으세요. 에어스트림을 중간에 부시다가 멈추시고 다시 하시는데 이게 혀로 공격은 해도 무조건 일정하게 공기가 뒷받쳐줘야 돼요. 이게 지금 전도사님은 지금 보실 때 이게 이렇게 끊기는 감이 있는데 그게 공기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끊기지 않고 이게 쭉쭉 그래서 혀가 중간에 끊어져도 이게 숨하고 나가는 에어스트림은 쭉 일정하게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? 이게 도라는 음을 그냥 부는 건 똑같은데 이게 원래 이게 어택 없이 부는 거에서 혀만 살짝 갖다 대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게 또 편할 수도 있어요. 그냥 쭉. 혀를 윗니에 대라는 얘기죠. 네,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윗니하고 그 입천장 사이에 저는 대거든요, 혀를. 그래서 그냥 편하신 데 대주셔도 돼요. 네, 잘하셨어요. 지금 방금 그 느낌으로 계속 하시면 이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목사님 해주시겠어요? 너무 잘하셨어요. 진짜 사실 그거예요. 저렇게 계속 연습하시고 불때 계속 이제 에어 서포트만 계속 꾸준히 유지하시면 소리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진짜 잘하셨어요. 해주시겠어요? 네, 되게 잘하셨는데 음정이 조금씩 이게 공격하실 때마다 조금 불안정한데 그건 이제 연습할 때는 일단 한번 도를 어택 없이 길게 불고 그 어택 다음번에는 길게 분 상태에서 혀만 갖다 대주시. 그래서 연습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길게 해주시고 어택 연습할 때는 이 똑같은 느낌으로 공기랑 에어스트림은 똑같이 길게 보내주신다는 생각에 혀만 갖다 대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번갈아 가면서 길게 한 번, 어택 하면서 한 번,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많이 좋아하셨어요. 그럼 저희 한번 다 같이 어택해서 한번 해볼까요? 이제 음정 생각해 보고, 다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. 네, 그러면 이제 도에서 이 어택하는 연습은 제가 이번에 알려드린 대로 첫 번째는 길게 한번 불고, 한 4초 동안 길게 불고, 두 번째는 이 길게 분다고 생각하면서 앞에다가 어택만 한번 해주시는 걸로 하고,